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가게도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지금 가게 보시는 가게 거예요? 보시는 분이 어머나 강아지가 갑자기 나왔어. 거예요? 예쁜 강아지가. 어머 지킴이가 귀엽네요. 네. 어, 인형 같아요. 진짜. 아버님 가게 보는 거예요? 네. 강아지가? 네. 절대 공물을 안 넘어가. 네. 공물에는 절대 뭐 입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놀리지 않습니까 저거? 어 주인 태가 나는데요? 네. 알아서. 네. 야.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렇다면 가게만 지키고. 그래서 제가 좀 저는 그런 거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녀 갖다 좀 얻어다가 내밀었는데요. 이건 좀 진짜 곡물은 안 넘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지금 담당은 세계식이라니까. 이거 뭔 일입니까 이게? 고기를 보자마자 이게. 고기를 야 필사적으로 먹습니다. 보세요, 저 보세요. 그리고 안 넘네. 너 이제 큰일 났다 인둥아 이제 나 때문에. 사실 제가 고기를 줘서 그런데 인둥이는 그냥 이렇게 가게를 잘 지킵니다. 인둥아 미안하다. 다음에 또 보자. 이번엔 반찬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오, 따끈따끈한 잡채. 금방. 오, 금방 한 거죠? 네, 지금. 야, 아유. 야, 이게 다 오늘 만든 거예요? 네, 그날 만든 것만 판매하고. 그런데 이때였어요. 제가 먹을래? 당신은 이번 찰나예요. 체포합니다. 왜요, 왜요? 뭐요, 지금 막 맛보는데 지금. 맛있는 법정 팁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초대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럼 봉사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음씨가 굉장히 좋으시다는 얘긴데 맛있겠다. 갑시다. 갑시다. 또다시 놀라운 일. 그 옷이 바뀌었어요. 아니 언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와, 눈 깜짝할 사이네. 방범대 옷을 입고 이러면은 안 돼요. 지금 애교 한 거예요? 아니. 어색하고 좋다. 어색하고 좋네. 상인분들이 적극적이시네요. 빡빡 씻은 곱창에 비법 소스를 듬뿍 넣어 비린 맛을 꽉 잡았다는 채소볶음. 야무진 사장님 손맛이 느껴졌는데요. 철판에다가 지글지글한데 아주 그냥 매콤한 향이. 매콤한 맛, 향이 이게 오네. 16가지 비밀 재료가 쏙.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채소 곱창을 맛있게 먹으려면요. 깻잎 장아찌와 마늘 장아찌를 곁들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싸서. 싸가지고. 아, 요새 날이 쌀쌀해졌으니까 깻잎을 포도시게 살짝 싸서. 맛있을 수밖에 없게 먹어봤는데요. 풍미가 폭발이야, 폭발. 제 입을 이렇게 체포할 만하네. 이렇게 딱 네. 방범 옷을 입고 거울을 딱 보면 어때요, 느낌이?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본인이 봐도? 네. 이쁘고요. 애교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내 매콤한 맛이 당길 때는 채소곱창 강추입니다. 이야, 이거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여기는요? 수수볶음인데요.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 집에. 보니까 이게 전복 라면이 있어요. 예.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전복 라면을 끓일 정도면 오래 드셨죠? 아니요. 몇 년 드셨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장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 좀 의외의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꿈이었거든요. 근데 장사하는 게 꿈이셨어요? 네, 음식. 음식점 하는 거 꿈이었어. 지금 막 눈물이 이슬이 맺혀 지금. 아니 이게 장사 음식 장사하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루푸스라는 병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해져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잘 되셨어요. 네.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직 1년밖에 안 드셔서. 네. 모르겠어요. 오늘... 손님들은 맛있다 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울지 마요. 울지 마. 자, 오늘 제가 정확히 맛을 볼 테니까 실한 전복이 가운데 떡하니 차지한 전복라면. 야, 일반 라면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수제 돈가스는요, 보리를 먹인 국내산 한우 한 돈만 쓴답니다. 최상급으로 정말. 야, 푸짐하다. 라면 먼저 드세요. 왜 라면 먼저 먹어야 돼요? 뿌르니까. 그렇죠. 뿌르니까. 진리입니다. 뿌르면 맛이 없잖아요. 전복과 라면을 흡입하려는데 주문 안 드시면서. 아, 또 주문전화가 또 쇄도하더라고요. 아. 사례 들릴 뻔했습니다. 하면서 매콤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오더라고. 아,
스프에다가 그냥 이거 전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비법 써서. 오. 어떤 게 들어갔어요? 열 가지 정도. 고민 많이 하셨네요. 어쩐지 맛이 들어가는 저도 맛을 좀 알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법이 있었습니다. 돈가스 맛도요. 범상치가 않아요. 이게 돈가스 보세요. 이 돼지 고기가요. 튀겨서 그런지. 네. 자, 겉은 바삭하고 이 고기의 벌써 질이 다르다. 아까 오리 먹인 한 돈이래요. 네. 그래서 최상급만 써서 그런지 고기가 최고잖아요. 맛이 뭐. 돈가스 할 때 그 돼지 튀기 냄새 살짝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안 나. 싱싱해. 횟감으로 치면 활어야 활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좀 노력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맛있어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따갖고 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를 했어요. 경험을 쌓으셨군요.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엄청 준비하신 거예요. 행복해요. 이제 건강해져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맞아.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만큼 앞으로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고니울 동물시장은 작지만 활력이 넘칩니다. 저렴하고 좋은 상품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꿈꾸는 상인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네.